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바로 이어서 이 김좌진 장군이 활약했던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청산리 전투, 봉우동 전투보다 우리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민족 진영 쪽에서는. 그래서 1920년 6월에 이 봉우동 전투가 있었던 이후, 이제 10월에 청산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홍범도 장군한테 이제 봉우동에서 된통당했던 일본이 이제 10월에 훈춘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훈춘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건 이제 병력 진입 구실로 삼어. 그좀 약간 조작한 사건이죠. 주작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에 산 조선 우리 교포들을 학살해요. 자, 그래서 1920년 2월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렀던 체코의 이제 망명 군대가 적백내전 휴전협정을 성립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때 철수한 거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간게 아니고 적백내전에서 잠시 휴전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해요. 근데 잉여 무기를 독립군에 매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북로 군정서군도 이 무기를 갖게 돼요. 근데 이제 1920년 8월에 북로 군정서군의 주력 부대가 이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습격해요. 근데 이때 정보를 좀 입수를 하게 됐는데, 군사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내용이 뭐냐면요. 일본군 제14사단하고 13사단의 일부가 장고봉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제21사단은 도문강을 건너서 북상해서, 그리고 송화강을 건너서 오는 만철의 수비대까지 와서,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을 3면에서 토벌하려는 작전이 진행 중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도 이때 일본한테 조금 암묵적인 협조가 있었던 거예요. 독립군 활동 때문에 좀 대일 관계가 좀 난처해진 거예요. 물론 중국의 민간인들은 1919년에 오사운동을 일으켰지만, 오사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주 지역을 통치하는 지역은요, 만주 지역을 통치하는 세력은 군벌 세력이었어요. 이 군벌 세력은 일본하고 협력을 하는 세력이었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좀 공고 사항이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편을 대놓고 든건 아니에요. 대놓고 든건 아닌데, 독립군한테도 좀 너무 난리 좀 치지 마라.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은 서로 군정서군하고 합류해서 백두산 일대에 딱 기지를 새로 만들자. 백두산에. 그래서 갔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그 독립군 세력도 이제 이동을 해서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로 군정서군하고 홍범도 장군의 부대하고 일본군의 간도 출병에 대해서 대책을 이제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전론, 피전론, 한국은 없었어. 주전론, 싸우자. 피전론, 일단 피하자. 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전론을 원래 채택을 했었는데, 일본군이 이미 부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 부대가, 그래, 일단은 일본군을 피하고 보자. 해서,
일단 후방으로 철수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계속 가급적 전투를 자제하면서 이제 일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추격을 더 이상 더 따돌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백두산이니까. 자, 그래서 제1제대는 주로 비전투 요원들이었고요. 제2제대는 전투 요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대가 김좌진 장군하고 이범석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범석 장군은 나중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도 활동을 해요. 나중에 광복군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 그 나중에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산리 백운평 그 위쪽 고갯마루 하고 그 계곡 양쪽에 이제 매복을 해가지고 계속 고갯마루 계곡 이렇게 3면을 매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산리 계곡은요, 동서로 길이가 20, 거리가 20, 25km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5km나 되는 긴 거의 협곡이죠. 근데 여기 이 계곡의 이 좌우가요, 산림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매복을 한 거야. 통행이 힘들 정도로 울창한 데서 매복하기는 쉬웠어. 그래서 이제 야스가와의 추격대대가 이 계곡의 좁은 길을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범석 장군의 이제 부대가 먼저 교전을 시작을 해요. 그다음 이제 야마다가 지휘하는 이제 본대가 와가지고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김좌진 장군이 이범석 장군한테 명령해가지고 일단 갑산촌으로 철수해라. 근데 철수하기 전까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일본군한테 타격을 줬다는 독립군의 기록이 있어요. 자, 근데 얼마 안 떨어진 이도구의 완로구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공격받고 있었어요. 근데 독립군하고 일본군의 군복 색깔이 거의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본군 애들이 그 독립군 세력은 약간 매복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일본군은 사격을 했고, 근데 일본군이 피하식별을 잘 못한 거예요, 전투복만으로는. 그래서 독립군은 또 매복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군이 사격하고. 그래서 일본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10월 22일 갑산촌에서 김좌진 장군 부대의 제1, 2지대가 합류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근처 천수동이라는 곳에 일본군 기병대가 머물고 있다는 전술을 정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동해서 기병연대하고 교전을 시작해요. 일본군 부대 이제 또 반격이 또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어랑촌 근처에 이제 고지를 잡아야 돼요. 고지전. 고지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포위 공격을 해왔지만 고지에서 그 일본군을 상대로 막아내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근처에서 합류해가지고 김좌진 장군의 부대를 이제 도와주게 돼요. 자, 그리고 날이 저물면서 다시 이 어랑촌 고지에서 두 부대는 철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3일부터 일본군 수색대가 계속 추적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철수하면서 또 산발적으로 접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고동하를 따라서 상류로 이동을 했는데요. 일본군이 25일에 이제 계곡에 독립군 야영지를 포착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기습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군이 반격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습격 저지를 성공을 해요. 보통 습격을 당하면요, 보통 당하잖아요. 당하고 패하잖아. 근데
독립군이 이거를 막아냈어요. 이거를 막아내고, 그, 다음날 새벽, 이제 일본이 이 습격을 중단하고, 철수해서 이제 방어태세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은 꽤 나름 그래도 우리도 피해가 있을 거니까 그 일단 부대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까지 이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기록을 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왜 우리가 이거를 청산리 대첩이라 불렀었냐면요. 그 교환비가 압도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부대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병력 규모에 비해서 전사한 우리의 병력 비율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부대 규모에서 일본군이 그 사상자가 생긴 그 비율이,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야. 그래서 대첩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청산리 대첩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요.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계속 그 인터넷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사 이런 거는요, 순전히 우리만의 사료로만 검증하진 않아요. 양쪽의 사료를 비교 검증을 해요. 교차 검증을 하면서 그 말이 되는 거를 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승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힘들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대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전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군에서는요, 임시정부에다가 이 보고서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독립군이 임시정부에 보고서를 보냈거든요. 임시정부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부가 좀 분명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제시하는 그 자료들을 좀 교차시키면 좀 서로 좀 다른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기록이 뭐좀 축소됐거나 과장됐거나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일본이 계속 추격을 해왔고 이들하고 독립군이 교전을 벌여가지고 그 일본의 추격을 좀그 발목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일본의 추격을 좀 묶어놓고 그 추격 좀 잠깐 못 그만두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그러면 일본이 또 쫓아오면 또 전투를 해가지고 너들 딱 쫓아오지 마 하면서 또 이동. 그러면서 좀 교전을 하면서 전술적 성과를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 이범석 장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 이제 이범석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서전을 쓰면서 이 청산리 전투에서의 피해가 그 뭐냐, 3,300명까지 죽인 적이 있다 하고 썼었는데, 이범석 장군 역시 이건 과장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양쪽 측의 주장이 꽤 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찾아보시고요. 너무 분량이 길어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 어쨌든 전투 이후에요. 일본은 계속해서 이게 포위망을 좁혀 오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독립군들도 그더 여기서 더 교전을 하면 그 우리도 좀 힘들다 해가지고 일단 동북쪽 방향으로 후퇴해요. 자, 일단은 후퇴를 했었는데
일본이 이후에 대규모 그 토벌 작전을 하게 되면서요. 그 이제 우리나라 우리 독립군이 자체적으로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게 됐어요. 간도 참변에 이어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와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이제 중국 국민당 이런 데좀 의존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단독으로 일본하고 전면전을 벌인 마지막 전투가 이 청산리 전투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요, 조선의용군은요, 조선의용군은 독립군 세력이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조선의용군은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조선의용군은 약간 좀 이제 그 사회주의 진영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광복, 조선의용군의 일부가 우리 한국 광복군에 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요. 참고로 청산리 전투 참전 용사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이우석 씨는요, 1994년 6월 26일에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유공자 신청을 안 하고 행상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무허가 철거민촌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독립유공자 신청 안한 이유가 왜냐면요, 독립유공자 신청해요. 관련 서류에 한일협정에 대한 거를 찬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서명을 안 하셨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제 3부에서는요, 그 독립군의 이 참변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